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한라산 등반하려고 왔어요. 여기는 관음사 야영장 주차장이고요. 오늘은 관음사에서 백록담 찍고 성판악으로 내려올 거예요. 뒤에 안내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관음사 야영장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삼각봉 대피소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백록담 찍고 이렇게 성판악으로 내려올 거예요. 14시 30분에는 백록담에서 내려와야 돼요. 탐방로 입구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한라산은 예약하고 와야 돼가지고 이렇게 예약하면은 QR코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약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반 정도 돼요. 와, 초입부터 너무 좋아요. 엄청 푸릇푸릇하고 새소리도 엄청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관음산은 좀 돌이 많아가지고 이따가 내려올 때는 힘들 것 같아서 올라오는 건 관음사로 올라가고 성판악은 좀 평탄한 길로 내려와요. 저 다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성판악으로 내려오려고요. 그리고 성판악 다 내려와서 거기서 택시 타고 다시 관음사 여기 주차장으로 와서 차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이제 좀만 올라와도 더워요. 옷좀 벗고 간단한 스트레칭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머, 벌써 땀이 좀 났어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꽤 많아. 많이 올라가는구나. 요즘에는 또 마스크 안 쓰니까 너무 편해요. 산 올라갈 때 마스크 쓰면 진짜 힘들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 까마귀다. 알았어. 빨리 갈게. 미안하다. 당 충전이 필요해요. 지금 한 2.3km 올라왔고 편도 8.7km니까 4분의 1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코스가 보통이었는데 이제 좀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스틱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코스예요. 빨간 줄이야, 빨간 줄. 이렇게. 날씨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구름 한 점 없고 하늘 너무 예쁘고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갈 길이 93,000리야. 이제 시작이에요. 천국의 계단이다. 세상에. 가봅시다. 우와. 와 진짜 더워요. 계속 올라가니까 엄청 더워. 지금 이마에 땀 송글송글 맺히고 목 뒤에도 땀 맺혔어. 땀나니까 날파리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근데 다행히 가방은 뒤에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이게 공기순환이 돼서 그런가? 근데 너무 덥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자연이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딱따구리 소리도 나고 무슨 새소리도 나고 엄청 좋아요. 오 보급품이다 보급품. 이 레일 타고 보급품이 올라가나 봐요. 대피소까지 올라가나? 매점 보급품인가? 너무 귀엽다. 힘들어서 좀 쉬고 있었어요. 대피소까지 한 20분만 올라가면 돼요. 가서 빨리 점심 먹고 싶다. 부지런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더 일찍 출발할 걸 그랬나 봐요. 이 고지로 올라갈수록 햇볕은 뜨겁고 바람은 좀 서늘해요. 어? 또 올라온다 보급품. 대피소 도착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바람 진짜 시원하다.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라산 올 때는 장거리니까 간식 많이 많이 가지고 오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 대피소 다 왔어요. 보급차도 보여. 밥 먹자. 밥 먹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바로 백록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배고파.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랑 라면, 계란. 됐다. 라면은 어? 아 부러졌다. 이게 딱 찝는 게 국룰인데. 라면이 익는 동안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어 배고팠어 엄청 엄청. 삼각봉이랑 비슷한데? 삼각봉에서 삼각 샌드위치.
제가 8시 반에 관음사에서 출발해서 11시 반에 대피소 왔으니까 3시간 걸렸어요 딱. 근데 정상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니까 금방 갈 것 같아요. 익었나? 된 것 같아요. 맛있겠다. 와, 저 장관인 봉우리를 보면서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삼각봉 라면. 와. 지금 12시 16분이에요. 여기서 정상까지 약 2시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빨리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2시쯤에 도착을 해서 구경하고 내려가야 돼. 백록담 보러 가시죠. 여기서 백록담까지 1시간 40분 정도. 2.7km. 이게 좋아. 출렁다리 건너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한라산 올 때 삼각봉 대피소부터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 이 부분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어. 산도 너무 멋있고. 근데 물이 다 많이 말랐어요. 너무 아쉽다. 장관이다, 장관. 산 능선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지? 너무 힘들어요. 우와. 한라산 까마귀다, 한라산 까마귀. 우와. 어머, 쟤는 거기 앉아서 잘 먹네. 와, 멋있어. 여기 사람들이 먹을 거 주니까 애들이 애완까마귀가 된 것 같아. 와, 진짜 많아. 우와, 약간 하늘에 맞닿은 느낌이에요. 좀만 올라가면은 백록담이 보일 텐데 다리가 많이 아파요. 이제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더뎌. 이제부터 난이도가 높은데 걱정입니다. 오늘 나 집에 갈 수는 있겠지? 기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갑시다. 지금 거의 다 올라와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 백록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나와. 힘들어가지고 쉬엄쉬엄 가고 있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뒤에 완전 절경이야. 지금 여기가 백록담 옆 같은데 이렇게 쭉 너무 멋있습니다. 올라가서 정확하게 보고 싶다. 완전 절경이에요. 저 끝에 마을들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있나? 약간 뿌옇다. 다 온 것 같아요. 다 왔어, 다 왔어. 와, 6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여러분, 백록담이에요. 와, 물고였다. 저 물고인 거는 처음 봐요. 예전에는 겨울에 왔어가지고 눈 뒤덮였었는데 봄에는 처음 와서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있죠? 초자연 그 자체. 아름답다. 너무 멋있죠? 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네. 오늘은 또 날씨가 맑아서 깨끗이 보여요. 멋있다.
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엄청 추워. 그래도 인증했습니다. 정상 인증하고 비석 줄 서서 사진도 찍고 이제 하산 준비를 좀 할게요. 내 무릎을 지켜줘. 든든해, 든든해. 아까 못 먹은 계란. 오! 아,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맛있다. 반숙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 걸리고 대피소까지 3시간이니까 올라오는 데는 4시간 반이 걸렸고 내려갈 때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봐야겠다. 내려갈 땐 성판악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와, 여기가 바다인데 약간 뿌예요. 막 섬들 보이고 바다 뷰. 뻥 뚫린 바다 뷰인데 이게 깨끗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 이거 구름인가? 구름 위라서 안 보이는 건가? 구름 속을 걷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진짜 너무 추워요. 겨울 같아. 어, 추워. 오! 내려가는 길에 다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 오름. 오름 진짜 많아. 성판악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름 구경. 여기가 시야가 더 잘 뚫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밭 대피소 왔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면 돼요. 4.1, 5.2, 5.8, 7.2km. 7.2km만 내려가면 된다. 진달래밭 대피소에 진달래. 어, 구름 몽개몽개 이쁘다. 제 기억상 이 성판악 코스가 돌이 이렇게 많았는지 제 기억엔 없었는데 이렇게 많았나?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조심히 내려가 볼게요. 카메라 들고 갔다가 사고 날 것 같아. 무서워. 지금 이만큼 내려왔어요. 지도상 1시간 35분 걸린다는데 좀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노르다 노르. 두 번째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와간다. 좋다, 좋아. 숲속으로 왔어요. 엄청 시원하네, 또. 예쁘다. 여기도 숲속이 진짜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아요. 소나무? 소나무 느낌인데 또 힐링됩니다. 집에 갈 때까지 힐링이네. 그쵸, 길 진짜 예쁘죠? 지금 성판악 입구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게이트 지납니다. 제가 관음사에서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성판악 지금 도착하니까 5시 반이에요. 약 9시간 정도 촬영하면서 쉴 거 다 쉬고 왔어요. 짠! 도착했습니다. 9시간 동안 내리 산만 탔는데 그래도 한라산 타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한라산 와서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숲도 너무 예쁘고 다리는 좀 아프지만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택시 타고 다시 관음사로 가야 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